어쨌건 오늘 승윤이가 못 오는 바람에 일단은 오늘 수업은 녹화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쓰기 얘기를 좀 이어서 해보십시다. 하여간 지난 시간에 오형식 문장 얘기를 좀 하고 있었어요. 이게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때 한번더 하자고 얘기했었지. 지난번에 했던 얘기들을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보십시다. 자, 오형식 얘기였지? 우리가 하고 있던 게. 오형식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 목적어를 먼저 해석한다는 얘기하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가 들어갔느냐. 이두 가지가 중요하거든. 자, 일단 다시. 오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라 그래서 목적격 보어라는 거는 목적어를 설명해 주는 말이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주어, 동사의 관계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엔 해석하는 순서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 주어를 맨 먼저 해석하고, 그 다음이 실제 주어처럼 쓰이고 있는 목적어. 그리고 나서는 끝에서 거슬러서 3번, 4번 순서로 해석하게 돼 있다는 게, 이게 오형식의 해석의 가장 기본이야. 어쨌거나 해석은 목적어를 해석을 먼저 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목적어를 은는 이가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는다고 했어. 은는은 애초에 해석도 못해. 문장 전체의 주어가 아니기 때문에 목적어를 이가라고 해석할 수는 있겠으나 사실은 을을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언제 목적어가 형용사거나 아니면은 명사일 때. 그래서 지난번에 나는 너를 팬케이크로 만들었다가 아니라 나는 너에게 팬케이크를 만들어 주었다. 나는 너를 의사로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나는 네가 의사로 만들었다도 했지만 너를 의사로 만들었다라고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목적격 보어에 뭐가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해석이 바뀐다고. 자, 이쪽 얘기는 뭐, 그래도 일단은 요두개 얘기는 안 해도 되겠지. 앞에서 했으니까. They called me a taxi 라는 말. 자, 이거 그래. 답이 어떻게 될지 해석 한번. 주상이 한번 해석? They called me a taxi? 그들은 택시를 나에게 불러주었다. 뭐 나에게 택시를 불러주었다. 어느 쪽이든 상관은 없겠어. 자, 그래서 이 콜은 1, 2, 3, 4, 5형식 중에 무슨 형식인 거 같니? 1, 2, 3, 4, 5형식 중에 무슨 형식일까? 5형식하고 4형식의 차이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자, 요코르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하고 팬케이크는 같은 존재니 다른 거니? 그를 팬케이크로 만들었다? 아니면 그에게 팬케이크를 만들어줬다? 다르지. 그럼 이게 메이크가? 1, 2, 3, 4, 5형식 중에 무슨 형식? 4형식. 4형식일 때는 첫 번째 명사하고 두 번째 명사가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목적격 보어라는 말을 까먹으면 안 돼.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를 설명해 주는 말이라는 거야. 그를 팬케이크 설명해 주는 건 아니잖아. 아래 거. 그를 의사로 만들었다. 자, 그하고 의사는 같은 존재지. 이게 5형식이라고. 보자고. 내가 택시인가? 아니지. 같은 존재가 아니야. 그럼 이거 콜은 무슨 형식이라고? 4형식이라고. 그렇대요. 그러면은 다음 거는 그래. 신이한테 한번 물어볼게. They call me little lady. 자, 이거 해석이 어떻게 될까? 숙녀. 그들은 나에게 작은 숙녀를 불러다 주었다? 이까지자?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자자자, 봐봐. 그들은 나에게 작은 숙녀를 불러 주었다. 이게 뭔 소린지 뭐, 알기 은근히 힘들어. 자,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쓰잖아. 그럼 추가 설명이 더 필요해. 숙녀가 불러와야 되는 대상이 맞긴 맞는 건지 길 가다가 작은 숙녀 불러다가 데려오고 막 그러는 건지. 아니 뭐
그러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상황 설명이 더 필요하다고. 앞뒤에 상황 설명이 필요한 건 항상 오답이야. 뭐 곤란하다는 거야. 해석을 좀 바꿔보자. 자, 콜은 지금 4형식, 5형식 중에 뭘로 쓴 걸까? 4형식이면 이렇게 되는 거야. 나에게 작은 숙녀를 불러주었다가 되는 거야. 5형식이라고. 그럼 이거 해석이 어떻게 될까? 4형식을 이렇게 해석한 건 좀 곤란하다고 했어. 5형식을 해석한 게? 그들은? 나로? 자, 내가 작은 숙녀와 같은 존재라니까? 내가 작은 숙녀야. 아니 일단은 이 미를 어떻게 해석할까? 5형식의 목적어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는지. 자, 지금 5형식의 목적어는 말이지 목적격 보어가 뭔지에 따라서 해석이 바뀌어. 지금 이 목적격 보어 명사지. Little lady. 그러면은 이 미는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을을 괜찮다고. 을을이 이 가로 해석한 게 일단은 기본이긴 한데 목적격 보어가 그냥 명사거나 그냥 형용사면은 을을을 붙여도 돼. 아니 오히려 을을을 붙이는 게 자연스러울 때가 많아. 그래서 나를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나? 나를. 그들은 나를? 리틀 레이디. 작은 숙녀 같은 존재야. 나를 작은 숙녀를 불렀다. 이거 우리 말이 아니지 않니 이건? 불렀다는 그렇다고 치자. 응? 내가 작은 숙녀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들은 나를 그치 작은 숙녀라고 불렀다야. 그들은 나를 이게 목적어 작은 숙녀라고 목적격 보어. 자 위에 내가 뭐라고 적었는지 한번 좀 보십시다. 이렇게 정다니까 뭐뭐라고 뭐뭐로로 해석해도 된다 그랬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뭐뭐라고야. 이를테면 나는 그를 그에게 바보를 생각해 주었다. 아니거든. 그를 바보? I think him a fool. 이거 해석 어떻게 했다고? 냠냠냠. 나는 그를 바보? 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를 바보라고 생각한다. 아니면 나는 그가 바보라고 생각한다. 어느 쪽이든 크게 상관은 없다고.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바보를 바보라고 라고 해석하는 게 적절하다고. 왜냐면 그가 바보거든. 자 그렇다는구먼. 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목적격 보어가 준동사일 때라고 했습니다. 자 준동사 영어에 준동사 세 가지 있다 그랬지요. 뭐 있다 그랬지 준동사가? 아니 준동사가 무슨 뜻? 그건 조동사. 도와줄 조자야. 준동사. 사람 아니야. 우승 준 자 한자를 생각하자고 했어. 우승 준우승 할 때 그 준자라고 했어. 해주는 거? 그럼 준우승은 우승 해주는 건가? 아니야. 준우승은 우승 한 거라 못한 거니 못한 거니 못한 거라고. 그게 핵심이야. 준자가 들어가는 거는 못했단 얘기 아니란 얘기야 그거. 자, 준동사가 무슨 뜻? 동사? 아님이라고. 옆에 적어놨잖아. 동사 아님이라고. 준동사라는 말 자체가 동사 아님이라는 뜻이라니까. 동사 비슷하지만 동사 아닌 거.
왜 우승 준우승이 그렇잖아. 준우승은 우승 비슷하지만 우승은 아니다 라는 뜻이잖아. 준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 비슷하지만 동사 아닙니다 라는 뜻이야. 동사를 갖다 쓰지만 동사 아니란 얘기야. 영어에 준동사가 세 가지 있었습니다. 아래 적어놨어.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라니까. 자, 준동사 종류. 자, 뭐 있었을까? 첫 번째 투 부정사.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는데 동사가 아니라는 거야. 자, 이 투 다음에 R이 동사 원형이란 뜻이야. 자, 두 번째 준동사. 뭐? ing가 두 가지 형태가 있었어. 응? have pp는 갑자기 ing하고 상관없는 소리가 나와버렸는데? 어, 그치. 동명사라고 불러. 자, 이게 동사 뒤에 ing를 붙입니다. r이라고 안 썼어. 동사 원형에 ing 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동사 뒤에 ing를 붙입니다. 스펠링이 달라질 때가 종종 있지? 자, 세 번째 준동사 뭐 있었을까? ed도 있고 ing 하나 더 있다 그랬지. 자, 그걸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고? 문법은 용어로 시작해서 용어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문법 용어는 상당히 중요한 거야. ing, ed 이 두 가지 뭐라고 부른다고? 명사 아니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왜냐면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문법들 중에 하나거든.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초급에서 중급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이것만은 배워야 한다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 준동사, 두 번째가 접속사. 준동사하고 접속사라는 개념을 모르잖아. 그러면 긴 글은 무조건 못 읽어. 자, 파티시플이라고 불렀어. 파티시플, 패스트 파티시플하고 프레젠트 파티시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파티시플을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 파트 일부 쪼개다 나누다. 이제 한자 공부 좀 하십시다. 쪼개고 나누고라 그러면은 한자에 뭘 쓰니? 술을 쪼갠 걸 뭐라고 불러? 술을 나눈 걸. 이거 뭐라고 부르게? 어. 지금 뭐라고 이거? 지금 이쪽에서 얘기한 거는 뭐라고? 이쪽에서 얘기한 거는 4분의 1이라고 읽었고, 이쪽에서는 뭐라고 했다? 아까 뭐라고 했지? 이거 무슨 수라고? 이런 걸 무슨 수라고 부른다고? 이거 같은 거야. 아니 이거 이런 종류의 수를 뭐라고 부르냐고? 4분의 1 아니면 뭐 4분의 3? 그래, 분수.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알겠니? 쪼개고 나누는 거를 분이라고 한다고. 1분, 2분 할 때 그 분. 이거. 왜 한자? 이거. 어? 아니,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지금 용어가 생각 안 나시는 거임, 이거? 지금 난 나오는 단어 다 얘기했어, 지금. 파티시플, 쪼개고 나누다라는 뜻이라니까? 그래서 이걸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 아, 진짜 이거 뭐라고 했냐고 이거! 한자 어떻게 읽어? 분! 아까부터 계속 분 얘기하고 있잖아, 분!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고 이거? 세 번째 거? 그래, 분사라고 부른다고! 분사라고 부른다고? 나눌 분자 썼다고? 쪼개고 나눴다고? 동사를 두 개를 쪼갰다는 거야. 자, 분사에 두 가지 종류가 있대. 아, ing, ed 두 개 있다며. 동사에 ing 쓰는 거하고 동사에 ed 붙이는 거 두 가지 있다며. 이게 이름이 뭘까? 무슨
뭐 분산 두 개로 나갔대. 뭐뭐로 나갔을까? 현재 진행형은 이거를 이 분산을 사용해가지고 형태를 그렇게 만든 거를 현재 진행형이라고 불러. 현재 진행형에 쓰는 게 이게 맞긴 맞거든? 근데 이 ing 자체를 뭐라고 부르는지. 지금 네가 말한 거에, 주상이가 말한 거에 힌트는 있어 분명히. 아 분사라네. 이름이 분사야. 어? 현재 분사라고 부른다고. 이리 붙는 거는? 과거 분사라고 부른다고. 자, 문법 용어 모르면은 많이 곤란합니다. 다음으로 도대체 나갈 수가 없게 돼요. 분사. 자, 준동사라는 게 다시 한번 세 종류가 있다고. 첫 번째 뭐? 투부정사, 두 번째 동명사, 세 번째 분사. 근데 분사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로 나누는데. 자, 어쨌거나 이 세 개를 합쳐서 준동사라고 한다 그랬지. 준동사가 무슨 뜻?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 동사 아니라고. 이 세 개에 준동사, 왜 준동사라고 부르냐고. 동사 아니거든. 지금 칩판에 세 번이나 적었지. 세 번이 아니라 30번을 적어도 부족함이 없어. 투부정사, 동명사, 현재분사, 과거분사에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일단 동사가 아니라는 거야. ing가 붙었으면 동사 아니고요. to가 붙어 있으면 동사 아니라고. 동사로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동사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목적격 보호자리에 준동사를 쓰는 겁니다. 동사를 못 써요.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 그냥 써버리면 안 돼. 왜? 동사는 동사니까. 동사, 문장 하나 안에 동사는 하나밖에 없어야 돼. 근데 동사가 두 개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다고. 좋게. 네가 제 시간에 오길 바래. 자, 바라는 동사가 하나 있고 온다라는 동사가 또 있잖아. 동사가 두 개가 생겨버려. 이거 한 문장으로 합치라고. 자, 그래서 시인이가 한번 네가 제 시간에 오길 바래? 영작 한번 해볼래? I 문제 좀 읽읍시다. 물론 호프가 틀린 건 아니야. 분명히 문제 적어놨잖아. 이거 쓰라고. 이거 쓰라고 적어놨어. 응. I want you. I want you. You will. I. You will. Be on time. 자, 틀린 문장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했던 말을 좀 생각해 봅시다. 한국 학생들한테 영작하라고 시키면 열에 아홉은 이렇게 쓴다니까. 지금 이렇게 쓴 거야, 위에 걸로. 문장 속 문장으로 쓴 거라니까. 이거 틀리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틀린 건 아니야. 분명히 맞는 말이야. 자, 그런데 여기 대시 생략되어 있는 문장 속의 문장이라고. 근데 문제를 좀 읽어보십시다. 문제를. 그냥 문제, 내가 문제 뭐라고 적었니? 오형식으로 적어보라 그랬어. 우리가 글쓰기 시간에 오형식을 얘기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영어는 오형식을, 영어는 오형식을 정말 사랑해. 하지만 한국 학생들은 오형식을 정말 못 떠올려. 다시. 자, 오형식을 만들어볼까 이거? 시니까 그냥 오형식으로 한번 만들어볼래 이거? I want 까지는 그냥 쓰고 I want 오형식이라는 거는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 쓰는 걸 오형식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I want 다음에 목적어 뭐? 너 유 그냥 유 목적격 보어. 목적격 보어는 보어 자리입니다. 보어 자리에 형용사랑 명사밖에 못 들어가. 동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야. 그래서 준동사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야. 자, 목적격 보어 자리에 준동사 뭐 써야 될지 모르면 일단 이거 던지고 보라고 했어.
이건 그 오형식 목적격 보호만이 아니라 영어에서 동사 자리, 동사는 못 쓰는데 그 자리에 동사스러운 걸 써야 될 때 일단 던지고 봐야 되는 말이 뭐였는지. 동사는 못 쓰는데 동사를 써야 돼. 그럴 때 써야 쓰는 말. 자, 이 말 다시 돌아가 봅시다. 준동사 세 가지 있다 그랬지. 그때 쓰는 게 준동사야. 동사인데 동사 자리에 아니 동사였는데 더 이상 동사가 아니게 돼가지고 동사 아닌 자리에 집어넣는 녀석이야. 자, to 부정사. 이게 풀이 이 제목 자체 이 용어 자체를 풀어서 설명하면 무슨 뜻이 무슨 뜻일까? to 부정사. 부정이 무슨 뜻? 아니 할 때 그 부정이 아니야. 한자가 달라. 응? 아니야. 그것도 아닐 부자인데 한자가 달라. 아닐 부자는 맞는데 정자가 달라. 정자가. 좀 전에 그 주상이가 말한 정자는 그 바를 정자야. 이거 여기다 쓴 정자는 위에다 뚜껑 씌우는 거야. 한자는 읽기는 똑같이 정자로 읽는데 의미가 달라. 정해질 정자입니다. 오를 정자가 아니라 정해질 정자야. 다시 그럼 투 부정사는 무슨 뜻일까? 아니 부정사가 무슨 뜻일까? 그치, 정해지지 않은 말이란 뜻이야. 정해지지 않은 말 바꿔 얘기하면은 뭔 소린지 모르는 말이라니까. 이거 부정사란 말 자체는, 자 다시 부정사는 정해지지 않은 말이야. 이 말은 뭔지 모를 말이라고. 투를 갖다 쓰는 뭔지 모를 말이란 뜻이야. 근데 뭔지는 몰라도 뭐가 아닌지는 알아. 뭐는 아니라고? 투 부정사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중에서? 이건 아니라 그랬잖아. 그치, 동사만은 아니라 그랬어. 그래서 투 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가 되는 거야.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 네 가지를 주요 품사라고 얘기했다고. 왜냐하면 다른 표현들이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엔 이 네 개 중에 하나로 돌아와. 근데 그 중에서 동사만은 아니래. 그러니까는 뭔지 그 와중에 뭔지 모르겠대. 동사는 아닌데 뭔지는 몰라. 결국에는 투 부정사는 형용사, 그 명사, 형용사, 부사 이 세 가지로 쓰이는 거야. 그래서 하여간 아무렇게나 막 쓰는 말이야 결국에는.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은 저는 이런 얘기 했었을 거야. 나는 개떡같이 말할 테니 니는 찰떡같이 알아들어라. 라는 이게 원어민들, 그러니까 영어 그 발달사를 뒤져볼 때 영어 쓰는 사람들이 무식해서 나온 말이야. 뭘 제대로 못 배우는 사람들이었다고. 기본적으로 무식쟁이들이어가지고 단어의 품사가 뭔지 그런 거 신경도 못 쓰는 사람들이었어. 가르쳐줘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냥 아 몰라지 대충 막 던진 거야 그냥. 우리말로 거시기 같은 녀석이라니까. 야 그 거시기 있잖아. 거시기 하면 거시기 해. 거시기 같은 놈이라니까 이거. 막 던진 거야 그냥 투 부정사는. 자 투 부정사 뭔지 모르는 말 아무렇게나 막 쓰는 말. 자 동명사는 뭐에 무슨 뜻이었을까? 동명사라는 이름은 요거는 투 부정사보다 알아보기 쉬워. 동사 앞에 쓰는 거? 앞에 쓴단 말 없는데 이 안에? 같이 쓰는 말도 아니야. 함께, 뭐 같이, 앞에 그런 말 없어. 왜 이를테면 전치사 같은 말 보면은 앞에 쓴다라고 말 그대로 적혀 있거든. 전 앞전 앞에 배치하는 말. 똑같은 동사 여러 번 나와도 돼. 그런 거 상관없어. 이 말 그대로만 동명사 요 안에 의미가 다 담겨 있어. 동사를 명사로 바꿔주는 말이야 그냥.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말이야. 자, 그래서 이를테면은 eat가 먹다야. 그럼 eating은 먹? 아니 먹히는 건 아니야.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해야 돼. 먹히는 건 당하는 거지. 그럼 명사로만 바꾸면 된다니까. 아니 먹히다로 바꾸면 안 된다니까. 먹히는 건 당하는 거야. 먹다는 내가 먹는 거고. 동명사, 동사를 명사로 바꾼대. 근데 먹다라는 말은 뭘로 바꿔주는 거? 먹는 사 아니 너무 말이 갑자기 사람까지 끼어들면 얘기가 너무 복잡해지잖아. 그냥 먹는 것. 먹다란 말을 먹는 것 아니면 먹기 그 정도로 바꿔주는 말이 동명사야.
to 부정사의 명사적인 의미도 사실은 비슷해. 근데 어쨌거나 그래, 동명사는 동사를 명사로 바꿔준대. 자, 분사. 요거 분자가 무슨 분자였다고? 쪼개는 거야. 동사를 둘로 쪼개버린 거야. 아, 동사를 쪼갠다는 말이 뭔지 알아듣기 힘들 거야. 나도 설명하면서도 솔직히 알아들을 거라는 기대는 별로 안 해. 아니, 너희들이 무식해서 못 알아듣는다가 아니라, 이거 전문가라도, 이거, 이쪽 문법 전문으로 공부하는 사람들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거야, 아마. 자, 나눈다는 말은 그렇다고 치는데, 아니, 뭘, 동사를 왜 나눈 거냐면, 현재 분사하고 과거 분사로 나눠 놓은 거야, 이거를. 동사를 둘로 쪼개놓은 거야. 자, 과거 분사, 수동태를 위해서 있는 말이야. 아까 네가 말했던, 먹다를 먹히는 거 있지. 그게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 이 과거 분사가 그 말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 현재 분사는 능동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아까 이 현재 분사 얘기할 때 ing 얘기할 때 지상이가 아까 이거 현재 분사란 말 떠올리기 전에 먼저 떠올렸던 말이 뭐였지? 현재? 진행형을 떠올렸잖아. 현재 분사가 진행이라는 의미라서 그래. 자, 어쨌거나 준동사는 다시 한번 물어볼게. 준동사가 무슨 뜻이라고? 이거 몇 번 물어봐도 부족함이 없어 이거는. 동사 아니면 뜻이라고? 자, 투부정사는 아까 뭔지는 모르겠다고 했어. 자, 그래서 품사 뭘로 쓴다고? 결과적으로는 무슨 품사?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중에 뭐가 될까? 뭔지는 모르겠대. 그래서 투부정사의 품사. 어? 투부정사의 품사 당연히 투부정사 아닌가? 아, 그게 아니라 왜 아까 주요 품사 얘기하면서 네 가지 품사 얘기했잖아.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왜 얘들을 주요 품사라고 부른다고? 아니, 나머지 표현들이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엔 다시 이 네 개 중에 하나로 돌아와. 문장이 아닌 이상은 어떤 표현이었던지 간에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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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결국에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중에 하나로 다시 되돌아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야. 어떤 표현의 종류의 최종 목적지가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야. 이 네 가지밖에 없어. 결국에는 투부정사도 돌고 돌고 돌아서 이 네 개 중에 하나가 될 거야. 자, 투부정사의 품사는 결국엔 뭐? 네 개 중에 하나라니까? 네, 하나가 아니고 네 개 중에 뭔가라니까?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중에 뭔가 뭘 쓰일까? 투부정사는 명사. 또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중에서 형용사 그리고 부사로 쓰인다고. 동사만 아니라 나머지 네 개, 나머지 세 개 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얘기하잖아, 뭔지 모를 말이라고. 이 생긴 모양만 봐서는 뭔지 도대체 알 방법이 없어. 투부정사는 문장의 어디쯤에, 문장 전체에서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대충 이야기의 흐름을 봤을 때 어디쯤인지, 뭔가 그냥 대충 막 갖다 던진 말이라니까 이거.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 나는 걔 똑같이 말할 테니 니는 잘 똑같이 알아들어라. 아무렇게나 막 던지는 말이라고. 투부정사는 다시, 투부정사는 막 쓰는 말, 막 던지는 말이라고. 하여간 동사만 아닐 뿐이야. 이대로는 투부정사만을 쓰면 뭔 소리인지 몰라. 자, 동명사는 품사가 뭘까? 그치, 그냥 명사지. 동사만은 아니라고 했잖아. 명사야 그냥. 밥 먹다를 밥 먹는 것으로 바꾸는 거라니까. 밥 먹는 것, 밥 먹기 외에 다른 식으로 해석할 방법은 없어, 동명사는. 자, 분사, 품사가 뭔지 아시는 분?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품사는 똑같아.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중에 얘 형용사야. 자, 5형식 얘기해야 되는데 요 얘기가 먼저 나온 거는 어차피 먼저 할 줄 알고 있었어. 먼저 했어야 되는 얘기였어. 5형식 얘기해야 되는데 이 얘기가 먼저 나온 이유는 목적격 보어 자리는 원래 목적격 보어라 그랬잖아. 보어 자리에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중에 뭘 쓸 수 있을까? 형용사. 또 있어. 부사만은 못 쓰게 돼 있어. 부사, 그치, 명사. 명사랑 형용사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앞에서 요 얘기를 한 겁니다. 목적격 보어가 형용사일 때, 두 번째 목적격 보어가 명사일 때, 이 둘 중에 하나밖에 못 들어가. 목적격 보어 자리는 명사 혹은 형용사밖에 못 들어가. 자, 목적격 보어가 준동사일 때
아 어쨌거나 준동사라고 해도 뭐 명사 아니면 형용사겠지. 그러니까는 명사 혹은 형용사,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투부정사일 때는 부사적인 용법만은 아니면 되니까. 어차피 투부정사 막 던지는 말이라서 그냥 대충 보고 대충 해석하면 되는 말이야. 자, 근데 목적격 보호 자리는 원래 뭐 쓰는, 이 세 개 중에 뭐 쓴다고? 아니, 내, 엄밀히 말하면 네 개지. 투부정사, 동명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중에서 원래 뭐 쓰는 자리라고? 적혀있어. 열심히 적어놨다고 써있는 글 좀 봐주세요. 그래, 모르겠으면 일단 투부정사 던지고 보는 자리라고. 자, 그래서 문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가 제 시간에 오길 바래. 오형식으로 만들면 I want you? 동사를 또 써버리면 안 되지요. 동사 자리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거 목적격 보호 자리는, 다시 목적격 보호 자리 원래 뭐 쓰는 자리라고? 투부정사 자리라니까. 모르겠으면 일단 던지고 보는 게 투부정사야. 영어에서는 뭐 쓸지 모르겠으면 문법적으로 뭐가 들어갈지 감이 잘 안 잡힌다 그러면 엔간하면 투부정사야. 그래서 다시 제 시간에 오길 바래. I want you. 응? 아니 아무것도 안 써버리면 어떻게, 있는 거 다 날려버리면 어떡해. 온타임은 이거. 자, 오형식이라고. 오형식으로 적자고 했잖아. 오형식 동사야.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 적었잖아. 목적어가 유야. 그럼 목적격 부어 들어간 자리라고. 목적격 부어 자리 뭐 들어간 자리라고? 투부정사 들어가는 자리라고. 투부정사 쓰라니까? 동사, 비동사 그냥 써. 괜찮아. 비동사 써도 돼. I want you to be. 끝이면 되잖아. On time이야. 이게 막, 이게 답이야. I want you to be on time. want 다음에 to 부정사 많이 보지 않았니? 이거야. I want you to be on time. 모르겠으면 일단 투부정사 쓰는 자리라고 했어. 자자자, 요거 좀 전에 적었던 거 좀 지워볼게. 아하. 그래, 뭐 어쨌거나 주상이가 한번 답 한번 만들어 보면은 이상적인 신용카드도 왔습니다. This store. 아, allow라고 읽어 이거. allow 발음이. 자, 마침 잘 물어봤어. allow는 3형식일 때는 허락하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5형식으로 쓰면은 그냥 하게 하다 정도로도 써. 뭐 허락하다 허용하다도 괜찮아. 그리고 이 말 자체가 굉장히 그 영어스러운 표현이라서 좀, 아니, 아, 그치. 이 신용카드도 봤습니다. 이건 한글스러운 표현인데,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표현은 좀 영어스러운 표현이긴 해. 어쨌거나 동사는 allow 쓰라고. 자. 생각나는 대로 막 던지지 마세요. 주어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고? 동사 나온다고. 투부정사는 동사가 아니라니까. 투부정사를 막 던지면 되나. 동사 쓰라니까. 동사. 얼라우 써야 된다고. 얼라우. 자, 근데 얼라우 그냥 쓰면 안 됩니다. 그치, 에스 씁시다. 얼라우즈. 오형식이라고 했어. 페이는 동사 원형이잖아. 동사를 그냥 쓰지 말라니까. 동사 두 개 좀 늘어놓지 말라고. 얘 오형식이라고. 올라오 오형식. 문장 오형식으로 쓰라고 했잖아. 자, 다시. 누가 돈 내는 거니? 그치. 한글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거라니까. 주어를 툭 하면 날려먹는다고. 오형식의 목적어도 실제로는 주어스럽게 해석한다고 했어. 사실은
5형식의 목적어, 목적어고 목적표 보호관계가 주어 동사관계라서 사실은 목적어도 이 가로 해석한다고 원래. 목적어도 주어가 주어처럼 해석한다고. 근데 한글은 그 주어마저도 날려버리는 거야. 한글은 주어를 잘 안 쓴다니까. 하지만 영어는 주어를 절대로 생략하지 않아. 목적어가 뭘까? 누구를 허락하는 거냐고. 누가 돈 내는 거냐고. 어, 그러니까 allow 다음에 쓸 말. allow me면 내가 돈 내는 걸 허락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실제로 생각되면 신용카드로 돈 긁는 게 지불하는 게 나냐고. 아니야. 이거 어느 상황에서 나오는 말인지 생각해봐봐. 가게 점원이 할 말이야 이거. 가게 점원이 저는 여기서 신용카드로 내는데요 이러지 마, 이러지 않을 거 아니야. 누가 돈 내는 거? 누구일까? 주어? 생략된 주어? 그치 유야. 네가 돈 내는 거라고. 내가 돈 내면 어떡해. 저번이 내가 돈 내면 어떡해. 그래서 allows you 동사 원형 그냥 쓰지 말라고. 문장 하나 안에 동사는 하나밖에 없다고. 이 자리에 동사 또 써버리면 또 문장이 된다고. 이거 you will be on time 이것처럼 똑같이 되는데 5형식으로 적자고 했잖아. you pay가 틀린 말이 아닌데. 틀린 말은 아니야. 하지만은 5형식으로 적자고 했다고. 한국 학생한테 얘기하면은 이것밖에 얘기를 안 한다니까. 유페이밖에 얘기를 안 한다니까. 어 주어 다음에 동사 쓰면 또 되겠네. 문장 안에 문장이네. 아이 그게 맞긴 하지만은 오형식으로 좀 써달라니까. allow 다음에 유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는 뭐 적는 자리라고요? 투부정사 적는 자리라고요. 투 아, 투 얼라우드 또 서로 못해. 아니, 신용카드로 돈 내다. 어, 그럼 신용카드를 내버리는 꼴이 돼버려. 신용카드를 돈 대신 내버리는 꼴이 돼버려. 아,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야지. 투페이까지는 맞아. 크레딧카드를 사용해서 크레딧카드를 써서 돈을 내는 거야. 크레딧카드를 휙 던지고서 안 가져오는 게 아니라 크레딧카드 사용해서 돈 내는 거라고. 동사를 또 써버리면은 해브란 동사를 또 써버리면 너무 복잡해지지 않냐? 한 단어만 들어가면 돼. 크레딧 카드 앞에 한 단어만 있으면 돼. 그치, 위드 전치사 이럴 때 쓰는 거야. 뭐뭐로. 그리고 이거 부사구야. 전치사구는 부사구야. 엄샘 치는 거야. This store allows you to pay로 사실은 문장 끝난 거예요 여기서. 자, 네가 시험에 떨어지지 않으면 좋겠어? 아, 이거는 아 이것 좀 주상이가 한번 만들어 보자. 아마 적혀 있을 거야. 이쪽은 적어놨을 거야. 지난번에 교과서 저희가 적었거든. 네가 시험에 떨어지지 않으면 좋겠어. 그치. 내가 원한 거야. 아, 그치. Hope 쓰자고 했지. 원트가 틀렸단 말이 아니야. Hope 쓰자고 한 것뿐이야. 호프 5형식으로 쓴 거야 지금. 2면 3형식이 돼버려.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어라고. 목적어가 우선이야.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어의 관계는 주어 동사 관계라고 했어. 지금 했단 말 또 했단 말 또 하고 했단 말 또 하고 하는데 아니 익숙해질 때까지 하자고. 괜찮아.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어 관계는 주어 동사 관계라고. 그치 유 니가 자 I hope you 목적격 보어 동사 원형 그냥 쓰는 자리 아니라고 했습니다. 응? to fail 시험은 그냥 더 테스트 써. 그리고 fail은 기본적으로 타동사니까 목적어 그냥 써도 돼. 더 테스트라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거 있는 데서 그러면 시험 떨어져라 씨 이래버린 거야 지금.
나는 네가 시험에 떨어지길 바래! 라고 적혀있어.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떨어지면 어떡해. 자, 여기서 물어볼 말입니다. 자, 준동사 세 가지 있다 그랬지.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자, 준동사의 부정형 어떻게 적을까? 투 페일드 테스트의 반대말. 떨어지지 않는 걸 바라야 될 거 아니야. 자, 이를테면은 이런 거야. 뭐 동명사 예를 하나 들어볼까? 자, 이를테면은 피싱? 아, 피싱은 아니지. Doing homework is boring 이라고 하자. 자, 이거 해석 어떻게 할까? Doing homework is boring? 해석 한번 볼래? 숙제하는 건 지루해. 오케이. 그러면 숙제 안 하는 건 지루해. 면은 아, 그게 아니고 뒤나 토목가 아니야. 아니, 낮에 쓴 건 맞아. 위치가 잘못됐어. 이즈나 보링이면은 숙제하는 거는 지루하지 않아가 돼버려. 숙제 안 하는 게 지루해 라고 만들어 보라는 거지. 숙제 안 하는 게 지루해 라고 만들어 보라는 거지. 숙제하는 건 지루하지 않아라고 하는 말하고는 달라. 숙제 안 하는 건 지루해. 그러니까 숙제 안 하고 멍 때리고 있으면 아 지루해 이거지. 숙제하는 건 안 지루하면은 와 열심히 하니까 안 지루해. 완전 다른 의미거든. 문장이 틀렸다가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는 거야. 나서 쓰는 건 맞다고 했어. 근데 doing not homework가 아니라고 했어. 너무 점점점 그 답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숙제 안 하기. doing homework의 부정형. doing homework not은 아니라 그랬어. doing not homework도 아니라고 했어. 아니 3분의 1 확률인데 두 개 아니면 나머지 하나 남았잖아. 아니 욕이 아니면 욕이 아니면 욕이겠지. 이거 아니랬잖아. 이거 아니랬잖아. 그러면은 어디밖에 안 남았어. 아니 doing not은 아니라니까. not doing. 부정형은 not을 어디다 붙일까요? 앞에 붙인다고. 셋 다 마찬가지야. 분사,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셋 다 부정형은 not을 앞에 붙이게 돼 있어. 자, 그래서입니다. 시험에 떨어지지 않으면 좋겠어. I hope you not to fail the test야. 응? 이해했어? 준동사의 모든 준동사의 부정형은 not을 앞에다 적는다고. 자, 다음 거. 신이가 한번 만들어볼래? 나와 함께 와줘. I need you. I need you. To 맞아. Come. 어, 정확해. I need you to come with me. 어, 이거야. 오케이, 어, 잘했어. 자, 그들은 그게 성공할 거라고 여긴다라는 말은 주상이가 한번 만들어볼래? 아, 일단 쓸 거 먼저 써보고. I need you to come with me. 주상이가 한번 만들어볼래? 그들은 그게 성공할 거라고 여긴다? They? 아, 발음 어떻게 되냐고? consider. 자, 이거 3형식일 때는 고려하다, 5형식일 때는 여기다. 그들은 성공했다? 성공한다?
디스란 말이 어디서 자꾸 나오는 거니 지금? 디스라고 발음되는 능력이 어디 있다고? 아니 저기 오형식은 자 봐봐. 오형식이란 개념 자체는 문장 두 개를 합쳐놓은 거라고 했어. 문장 속의 문장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그러면 그들은 그게 성공할 거로 여긴다는. 여긴다 한글에서. 문장 속의 문장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처음부터 어디까지? 끝까지면 그냥 문장일 뿐이야. 그냥 문장 속에 담겨있는 문장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고 했어. 전체 문장이 아니라. 그치 그게 여기까지. 그게 성공한다. 그들은 여긴다. 그게 성공한다. 문장 두 개 합쳐놓은 거야. 아 그치 they consider야. they consider 그게 성공한다. 그거 영어로 뭐라고 할까? 이건 좀 옮기기도 애매한 말이라서 그냥 안 적었어. 아니 저기 영어에 그것이라는 훌륭한 단어가 있지 않니? 그래 있어 그냥 이게 consider it. 동사 좀 그냥 쓰지 말라고! 투? 썩? 세세스 석세스 아니야. 석시드야. 스펠링 조심하세요. 이게 다 그게 끝이야. They consider it to succeed. succeed. 그들은 여긴다. 그게 성공한다고. 이거 왜 성공할 거라고 했냐면은 투 부정사는 원래 미래형이야 기본적으로. 다음 거 시은이가 한번 만들어 볼래? 그들은 누군가는 그 답이 맞다고 여기겠지. Someone. 아 생각한다가 아니야. 아니 아 find가 이게 생각하다라는 뜻이거든. 아, 이거 find가 3형식일 때는 찾다잖아. 근데 5형식일 때는 찾다도 되지만은 생각하다라는 뜻이기도 해. 어 요거 덤으로 같이 알아놓자. 응? 누가 자꾸 나한테 뭘 보내는 거냐. 아이고 이번엔 도박까지 하라네. 응. 자 근데 그러니까 동사 뭐 쓰라는 건지 대충 알겠지. find 쓰라는 거야 동사는. 자 그냥 find 쓰면 안 되지 않을까. found면 과거형이잖아. 아니 생각하겠지라는 말. 자 이거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언제 얘기니? 그치 미래 얘기지. 생각했겠지가 아니라 생각하겠지. 생각할 거야 라는 의미야. someone 미래형이야. 문장 미래형을 어떻게 만들까? 응? 아니 나 갈 거야 라는 말. 영작 한번 해볼래? 나 갈 거야. 아이고? 아이고는 나는 간다야. I might 보면은 나는 갈지도 모르겠는지 모를지도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뭐 거의 그런 느낌이 돼버려. might 아니야. might 그렇게 쉽게 쓰는 말 아니야. 영어의 미래형 말 때 쓰는 말? 응? ing는 하고 있는 중이야. 나는 가는 중이다 돼버려. 그리고 I am going 이런 말이 돼버려. 그러면 I am going. 어, 나 가는 중이야. I'm going 이런 뜻을 쓰긴 해. 나 갈 거야. go to S는 현재형일 때 붙이는 말이었지? 미래형? 응? 응? 오 그치 will. 어 will 맞아. will 쓰면 돼. 조동사 will. 그래서 누군가는 그 답이 맞다고 생각하겠지? someone will find thing? thing은 그냥 것이라는 의미가 돼버려. 그 답이야 그 답. 아니 목적으로 그냥 쓰, 목적으로 투부정사를 그냥 써버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 자 이거 문장 안에 문장이 들어있다니까 그 답은 맞다
누군가는 생각한다. 생각할 거다. 그 답은 맞다. 목적어가 뭘까 지금? 실제로 주어처럼 써있는 게 목적어라고 했어. 아, 다음에 나와야 될 말이 뭐니? 그 답이 하고 맞다고 중에서. 아, 생각하단 여기 적었어. find.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어 관계는 주어 동사 관계라 그랬어.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어의 관계는 주어 동사 관계라고 그 답은 맞다라는 말만 들어가면 돼. 그 답 이 자가 붙었잖아 이거. 이 자란 말은 주어에 붙이는 말이니 목적어에 붙이는 말이니? 그치 주어에 붙이는 말이라고. 먼저 나올 말이 그 답이가 먼저니? 맞다고가 먼저니? 그 답이 먼저라고. 답이 영어로 뭐? Answer. Answer 맞아. 그래서 someone will find answer. 아, 그 답이라고 써. 그 답. 어, the answer 발음은. Someone find the answer. 맞아. To be right야. 이거 알고 보면은 문장 구조가 그렇게 복잡한 구조는 아니야. Someone will find the answer to be right. 이거 몇 번 쓰다 보면은 그리고 좀 익숙해지다 보면은 되게 쉽게 나올 수도 있는 문장이야. 오히려 아까 이거 처음에 얘기했던 뭐 대절 뭐 이런 것처럼 I want that you will be on time 이것보다는 훨씬 깔끔한 문장이고 간단한 문장이거든. I want that you will be on time 여기서 that도 빠지고 will 대신에 to be, 투 비동사 쓰긴 했지만은 어쨌거나 간에 문장 전체 구조가 확실히 만약에 이거 I want that you will be on time이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want도 동사고 will be도 동사야. 동사가 두 개 있으면은 한번 고민을 하게 된다니까. 문장 속의 문장? 어 이거 어느 게 진짜 문장이지? 고민하게 되는데 I want you to be on time이라 그러면은 to 부정사는 일단 동사 아니잖아. 문장 하나 안에 동사가 want밖에 없어 그러면은. 그러니까 알아보기가 쉬운 문장이 되는 거야. 자, 아이고 이거 사역동사 지각동사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해야 쓰겠구먼.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버렸어야. 아 괜찮아 괜찮아. 이럴 줄 알고서 토요일까지 하자고 한 거야 이거. 오케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십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근데 뭐 숙제는 더 하라고 말할 때까지가 없겠구먼.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오형식 얘기까지는 한번 끝을 좀 내줘보세요. 한번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해봐.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물론 내가 설명을 하긴 해야 될 거지만은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해봐. 어 왜냐면 거기 되게 설명을 진짜 친절하게 적어놨거든. 글을 읽어보면은 거기 답이 나와.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